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와서 죄송합니다. 그렇긴 하네요. 우리 수민이하고는 언제부터 교제를 했습니까? 네, 알고 지낸 건 반년 정도 됐고 정식으로 교제한 지는 두세 달 정도 됐습니다. 올해로? 예, 36 됐습니다. 듣기론 작가라고요? 예, 인터넷에 만화를 올리는 웹툰 작가입니다. 경력은 얼추 10년 가까이 됐고요. 간간이 연재 중이고 이번에 수민 씨를 모델로 한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그랬어요? 그게... 자, 차 좀 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? 아,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이 차이 나는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. 그리고 아이가 두 명 있습니다. 쌍둥이입니다. 아, 저, 형식 씨가 아주 어릴 때 생긴 애들인데요. 애들 엄마가 애들을 집 앞에 버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넌 가만히 있어! 그쪽에 한번 얘기해봐요. 예,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잠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쌍둥이 남매를 맡기고 떠났습니다. 그날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게 됐고요. 부족하지만 열심히 키웠고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. 착하고 좋은 애들이에요.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줘. 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. 아버님, 저 수민 씨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 수민 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. 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, 아버님. 어디다 대고 사랑이래? 미안 붙이지 얘? 우리 곱게 키운 딸내미 훔쳐가겠다는 이유를 사랑이라고 대면은 우리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?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. 이 근사에 얼씨 넣지 말았어야지. 아, 엄마. 수아야, 너희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라. 엄마. 누나! 이 일은 없었던 거야. 저 사람도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 거고 결혼하겠다는 말도 없었던 거야. 알았어! 엄마. 사실 나도 애 엄마 생각이랑 다르지 않아요. 아버지. 딸 자식이 있다니까 잘 알겠지만 나도 내 딸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보내고 싶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네, 저도 아버님 마음 10분, 100분 이해합니다. 그렇지만... 오늘은 그만합시다. 아빠! 아빠!